안녕하세요. 정직한 땅과 함께하는 바른 사람들 아세아텍입니다. 사실 관리기 사용하실 때 사용 방법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업 전으로 꼼꼼히 전공과 꾸준한 관리를 해주셔야 오랫동안 관리기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점검할 땐 반드시 평탄한 장소에서 엔진을 정지시키신 후 소음기 등 작업 시에 발열이 발생하는 고온부가 충분히 식은 후 점검해주세요. 첫 번째, 연료 점검. 자동차용 휘발유를 사용하시고 탱크 용량은 6.7L입니다. 장시간 보관된 연료의 경우 수분이나 기타 이물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. 두 번째는 오일량 점검입니다. 평탄한 장소에서 오일 게이지를 뽑아서 오일량이 부족한지 여부를 점검합니다. 표시된 누군까지 오일이 묻어나오지 않으면 오일을 이 주입구로 보충하셔야 됩니다. 혹시 오일 색상이 탁하거나 오래됐을 땐 아래쪽에 있는 배유 볼트를 풀어서 배유하시고 새 엔진 오일을 그 부분으로 적당하게 주입하시면 됩니다. 세 번째, 에어클리너 점검입니다. 로터리 작업 시 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에어클리너는 작업할 때마다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. 에어클리너의 오일컵에 오일이 규정선까지 있는지, 오염은 없는지 점검해 주세요. 만약에 오일이 부족할 땐 기어오일을 보충해 주고 오일이 오염됐다면 걸레망을 청소하고 새 기어오일로 교환하세요. 네 번째는 타이어 점검입니다. 공기압이 양쪽 다 같아야 작업이 안전하고 편리하겠죠. 공기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, 손상 부위는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. 다섯 번째는 연료 스트레이너입니다. 연료 필터컵 안에 물이 고여 있는지, 컵 내부 오염 상태를 점검하시고 오염됐다면 청소를 해줘야 엔진에 큰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. 청소하는 방법은 연료 코커를 닫고 필터망과 연료 필터를 분해한 후 컵 내부를 솔벤트 등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됩니다. 여섯 번째, 연결 체인 케이스입니다. 작업 시간에 따라 오염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 장업량이 많을 때는 자주 점검해주세요. 연결 체인 케이스 내부에 그리스 상태를 확인하시고 교환하시면 됩니다. 일곱 번째, 각종 레버 및 케이블 점검입니다. 각 레버들은 작동이 원활한지 점검합니다. 특히 주클러치 레버가 작동할 때 동력 연결 끊김이 확실한지 확인해 주셔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주클러치 와이어, 조향 와이어, 조속 와이어, 핸들 상하 좌우 이동 와이어의 내부에 수시로 오일을 적당히 주의해 주세요. 여덟 번째, 점화 플러그 점검입니다. 점화 플러그가 오염되면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오염됐을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. 아홉 번째, 미션 오일 점검입니다. 미션 오일은 작업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1년에 한 번 정도 보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검은색 마개를 여시고 미션 오일이 부족하면 미션 오일이 흘러나올 때까지 주의하시면 됩니다. 열 번째, 벨트 점검입니다. 벨트는 육안으로 마모가 됐는지, 혹시 파손되지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해 주세요. 벨트의 장력 또한 중요하니 손으로 눌러서 이상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. 교환이 필요할 땐 새 벨트로 교환하셔야 됩니다. 기타 부위의 점검입니다. 각 부위의 손상, 볼트너트의 풀림, 탈락 유무를 점검해 주세요.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